아, 예, 종성님 안녕하세요. 종성님 안녕하세요. 자비스 이번에 유증하는데 유증 후 전망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 자비스란 종목을 제가 유심히 본 적은 없지만은 저의 매도는 보통 제 그냥 일반적인 저의 매도는 목표가에 가까워졌을 때 이거겠죠? 일단 첫 번째는 목표가에 가까워졌을 텐데, 목표가에 가까워졌을 때 다시 판단을 해봐요. 해봅니다. 더 높게 목표가를 잡을까? 아니면 매도할까? 일단 이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더 좋은 종목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확연하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찾았다면, 뭐, 매도하고 갈아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부분만 매도하고 살 수도 있겠고. 3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정했던 거였는데, 그, 매크로가 확연히 좋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들고 있는데 업황이라든가 매크로가 너무 안 좋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굳이 맞고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LNF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1년 전쯤이었죠. 24만원, 25만원, 26만원 이렇게 갈때 전고점이었는데 그때 한번 팔았었습니다. 업황이 엄청 안 좋아, 그러니까 업황은 좋지만은 그 외적 변수들이 너무 안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아 이거는 일단 피해야겠다. 그때 이제 제 매도를 하고 매도 영상을 올렸고 욕을 직살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다시는 매도 영상을 올리면 안 되겠다. 뭐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고 이제 목표가에 가까워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수학을 제가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수학 잘 들고 가다가 목표가에 도달해서 팔았어요. 근데 제가 팔고 나서도 더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저의 기준은 목표가에 가까워졌을 때. 종성님께서 이제 자비스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자비스 같이 고민해볼까요? 전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증할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로 인정합니다.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운영자금, 뭐 예를 들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대한항공 이런 애들 자기 이제 그 리스 이자 리스료 갚기 위해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안한 거. 이런 종목은 제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저는 그러면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걸 저는 악재로 판단합니다. 아마 자비스는 첫 번째일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오늘 갑자기 책 읽다가 아 오늘 그 책을 읽었어요. 오늘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 아까 이제 잠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도서관 들려가지고 책 제목이 이래요. 주식 투자할 때와 멈출 때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주식 투자할 때와 멈출 때 이런 내용이었는데 되게 재밌는 좀 기억해두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믿을 것은 본인의 건전한 상식밖에 없지 않다. 아, 밖에 없지 않나 싶다. 다시 읽을게요. 주식시장에서 믿을 것은 본인의 건전한 상식밖에 없지 않나 싶다. 타인의 견해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걸러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주식시장에서는 매 순간 엄청난 새로운 자료와 정보가 유통되는데 이들 자료와 정보는
투자자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보의 유통은 자기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다. 보실 때 어떤 정보든지 간에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또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런 걸 좀 잘 기억해 놓고 싶더라고. 네, 너무 노잼이었죠? 노잼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뉴스의 호재와 악재 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는 이익의 추세적 증감 여부이고 둘째는 이익 대비 주가의 고평가 여부다. 이 부분도 좀 잘 기억해 놓고 싶더라고요. 호재와 악재의 기준, 이익의 추세적 증감, 이익 대비 주가가 고평가. 사실 너무나 심플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또 이렇게 말로 한번 정리해보면은 아 좀 머릿속에 잘 박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어떤 기사가 뜨면은 대체재 그리고 보완재 이거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호재인가 내 기업에, 그리고 같이 득볼만한 기업들이 있나, 또는 악재로 반영될 만한 기업들이 있나. 만약 악재가 떴다고 하면은 혹시 이걸로 반사이익을 얻는 업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먼저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뉴스를 보긴 하는데 생각을 하고 볼 땐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멍하게 보죠.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랬고 LNF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들었던 생각이 뭐랄까, 저한테는 이 구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구간 한 8월부터 1월까지 한 5달 동안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의 이 하락이 불안한 기분은 있죠. 불안한 기분은 있는데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주총회에서 이제 그 뭐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호재 나온다고 하는데 또 뭐 조급하게 언제 내놓냐 이렇게 또 계속 맨날 말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사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닐까. 내가 한 선택인데, 내가 한 결정이고. 그래서 네, 아몬드님 이번에 추매 안 하셨나요? 네, 전 추매했습니다. 네, 추매했고 제 엊그저께 영상에 아마 제가 추매했다라고 영상 올렸었습니다. 이제 2차전지들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줬으면 좋겠어요. 급락하지 말고. 저는 이제 그 LNF 이번에 교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어제 올린 영상이었나? 시간 가는 것도 이제 모르겠네. 엊그제. 네, 이 영상이 아니라 이 영상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은 뭐 강나물이 저놈이 어떤 생각으로 주식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뜰스님, 이영웅님, 바이스님, 스윙장인님, 성민조님, 김다경님, 광주오리팬님, 아빠렐라님, 명명님, 임종성님, 루피님, MG님, 하지무님, 남혜연님, 심플와이님까지 모두 감사한 마음